면이 두 개나 들어가? 응. 딱 들어가네. 이렇게 소스를 붓고 스파게티 스프만 섞어줘야 돼. 화면 보면서 섞어. 잘 섞어줍니다. 섞어. 섞고. 마크정 씨, 와서! 이야, 이게 마크정 식이라니 대박이다. 너 완전 산더미인데? 맛있겠다. 비벼봐. 그냥 막 비비면 돼? 오, 난데 이런 비비는 거에 소질이 없어서. 오. 이게 그 유명하던 마크 정식이야? 와, 이거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둘이 먹는 거지. 우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마크 정식. 이거 완전 먹방이다, 오늘. 매워. 아유, 진짜 맛있다, 근데. 나는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근데 원래 떡볶이는 치즈를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잖아, 맛이. 근데 거기에 이제 스파게티 면에도 이제 치즈가 들어있어서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나는 되게 뻑뻑해. 면이 일단 부드럽지가 않고 너무 뻑뻑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푸석푸석하다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거 같은데 좀? 이걸 돌릴 때 물을 좀 넣으면은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태는 너무 퍽퍽해. 근데 맛있네. 맛있네. 아, 난 너무 맛있어요. 그치, 머랭아? 괜찮다. 와,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는 떡볶이 소스 맛이 느껴지다가 끝맛이 스파게티 컵라면 맛이 나. 근데 오뎅 넣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다 먹고 나서 삼각김밥도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거 있잖아,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그거 딱 어울릴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10점 만점에 6.5점? 나는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한 8점 정도? 그치, 맞아. 맛만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편의성이라든지 가격 대비로 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하셨던 거 어떤 것이든 저희가 리뷰를 할 테니까요. 뭐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디 찾아가서 먹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래 댓글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 배부르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럼 안녕. 머랭이 밑에서 자고 있어. 잠깐. 머랭이도 안녕.